잠시 후 이제 나오는 거야? 나오잖아 지금. 소리 안 들려? 나오잖아. 여기다 놔야지 내가 보지. 아니 귀로 들으면 되지. 나는 여기다 놔야지. 아 진짜. 우회전. 천천히 천천히. 경로 이탈하여 아니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어디로 가요? 좌회전이래. 좌회전이래. 시간 표정에서 보이네요. 지금 운전이 어떤지 표정에서 보여요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다시 돌려. 여기로 들어가. 이렇게 들어갔다가 뒤로 가. 아 이렇게 이렇게. 아 또 놓으셨어요. 또 놓으셨어요. 왜 놓으셨어요? 아니 이게 지금 되게 가까운 거리거든요. 아 동네예요? 가까운데요? 네 가까운 데인데 이제 동네 이제 물론 골목이 많아요. 우리도 그렇죠. 가끔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. 네. 그죠? 예를 들어서 뭐 한 50m에서 우회전하면은 네. 우리 대충 알잖아요. 네, 그렇죠. 몰라 그거를. 네. 그럼 막 지나가요. 그러면 네. 아니 거기 아니고 벌써 지났다고 얘기하고. 네. 그러면 또 어떨 때는 그 50m 전에 또 골목이 하나 있어요. 네. 그걸로 들어가. 아니 거기가 아니고 거기라고. 지나서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감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. 얼마나 본인은 힘드셔. 본인은 얼마나 맞아. 힘들어요. 저 사모님 표정이 길을 잘 모를 표정이에요. 지금 그렇죠. 딱 보니까. 예. 아니 자기가 가르쳐 주니까 더 안 돼. 진짜 답답하네. 와. 아, 이건 씨. 그 사람. 조심해야지. 그 사람 앞에. 기치인 것 같아요. 내비게이션을 보고 듣고 해도 이게 거리 감각이나 약간 좀 방향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나 봐요. 그럼 절로 가야 돼. 나가야 돼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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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일로 나가라고 저기 문으로 아니 아니 손 흔들지 말고 그냥 가셔 어떻게 아니 운전하기도 바쁜데 뭐 미안하다고 손까지 흔들어 여기 맞아? 아 쭉 올라가 봐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왔으니까 자기가 좀 받아와. 아 힘들어. 야, 씨, 뭐 요거 왔는데 뭘 힘들다 그래? 요거 했는데. 아 보는 우리도 되게 힘듭니다. 힘들어. 아우 힘드셨어요. 저 왔네요. 운전을 어떻게 해야? 뭐 거래하는 거요? 아 이거 뭐 중고 아 요즘 이렇게 동네 뭐 인증받아서 하는 네. 거래들이 많잖아요. 다 들어가는 건데. 아 가까 이제? 아니 아니. 가까 이제? 아니 아니. 이럴 거면 그냥 기름값 보태서 새 거 살 걸 그랬죠? 알았어. 아 또? 아 이제 운전 바꿔야죠. 바꾸려고. 벨트? 아 네. 야 여기서 여기 오는 거를. 야. 아내분도 이제야 좀 편안하시네요. 편안. 예. 아, 아니 그 운전하시는 걸 보면서 윤철영 씨가 굉장히 답답해하시더라고요. 아, 그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다인데. 네. 그래서 이제 운전을 내가 하지 말라고 본인도 안 하려고 해요. 근데 네. 어떤 편으로는 너무 안 하고 이걸 잠궈 놓으면 아, 나중에 없을 때 더 예, 더 아, 모르잖아요.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이럴 때 하라고 하는데 저런 상황이죠 이제 답답한.